네, 세계 3대 게임 박람회 중 하나인 도쿄 게임쇼가 오늘 오전 10시쯤에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성주원 기자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그리고 미국의 E3와 함께 도쿄 게임쇼가 세계 3대 게임 박람회로 꼽히는데요. 오늘 개막했습니다. 10월 3일까지 나흘간 열리게 되는데,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지금 열리게 됐습니다. 전 세계 300여 개 게임 업체들이 참가했고요. 우리나라 게임사들 중에는 NC 소프트와 엔픽셀, 네오위즈, 액션 스퀘어 등이 참가합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 진출이 지금 현재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뭐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게임사들이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은 공개된 새로운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국내 기업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업체는 NC, NC 네. 엔씨소프트겠죠. 뭐 이름값이나 또 시총 규모나 엔씨소프트에 관심이 몰리는데, 최근 사실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 실망감이 있었어요. 이후에 좀 실패하지 않았어요. 흥행에 네. 실패하면서 지금 주가에도 좀큰 타격을 입은 맞아요. 상황인데, 그 이후에 NC소프트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절치부심하면서 네. 좀 칼을 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 이후에 17년 만에 이제 도쿄 게임쇼에 참가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행사 마지막 날에 신작인 리니지 W의 세부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니지 W는 뭐 이제 우리가 예전 그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기존의 리니지를 계승해서 월드와이드 콘셉트로 개발한 작품이고요. 뭐 모바일 버전, PC 버전, 콘솔 버전 모두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 글로벌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한 만큼 실시간 AI 번역 기능이 이제 도입된 부분, 이런 부분 눈에 띄고요. 연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뭐 NC소프트가 게임 개발력만큼은 국내 게임 회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만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뭐 리니지 W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뭐 직접 개발한 게임은 아니지만, 루틀레스 스튜디오가 개발한 PC 패키지 게임, 이것은 이제 네오위즈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망 여각을 출품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게임입니다. 한국 전통 설화 바리공주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2D 액션 게임인데요. 뭐 네오위즈는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대형 기대작보다는 뭐 중소형 작품들을 꾸준히 성공시키면서 개발력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 네오위즈의 자회사인 게임온에서 퍼블리싱하는 뭐 엘리온, 그리고 킹덤 전쟁의 불씨를 일본에서 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얻는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이 이 그러니까요. 게임쇼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SK텔레콤이 뭐 이번 도쿄 게임쇼에 처음 참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올해 E3 그리고 게임스컴에도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올해 이번에 도쿄 게임쇼까지 참가를 하면서 국내 통신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세계 3대 게임 박람회에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SK텔레콤은 뭐 직접 게임을 개발하진 않지만 게임사와 협력을 해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퍼블리싱 콘솔 게임 4종을 공개한다고 하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SK텔레콤이 뭐 통신사뿐만 아니라 게임 퍼블리셔로서의 입지를 조금 굳히는데도, 다지는데도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게임주들은 신작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바로바로 좀 연동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NC소프트 그 리니지 W 이게 좀 기대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지금 6% 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게임주 전망과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마침 또 NH투자증권에서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 100페이지짜리 이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게임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데 상당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게임 시장의 최대 성수기인 겨울방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요. 신규 게임에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시기이고, 대작 출시를 앞둔 업체들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 시즌에는 크래프톤의 뉴스테이트, 또 NC소프트의 린지W, 또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대작이라고 꼽았고요.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를 게임업종 토픽 최우선주로 추천을 했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지난 4년간은 배틀그라운드를 기반으로 이제 실적을 쌓아왔고 또 IP 강화를 이제 해왔는데 앞으로 1, 2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신규 게임을 내놓으면서 좀 실적 성장을 본격화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달 뒤에 뉴 스테이트를 출시를 하고요. 또 내년 여름에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또 게임을 내놓는데 이를 통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글로벌 톱클래스 게임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는 오딘 출시 이후에 뭐 아주 바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가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현재 오딘이 출시한 지 3개월이 넘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딘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내년에는 이 오딘이 대만에 출시가 되고 또 새로운 게임들이 출시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마무스메도 내년에 이제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기존에 그 단순히 게임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오프라인 시장까지도 게임화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런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 골프 사업을 운영하는 카카오 VX, 뭐 혹은 스포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세나 테크놀로지, 뭐 이런 자회사들을 통해서 뭐 스프린 골프와 게임을 연결시키는 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성과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잘 지켜보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